자, 오늘 말씀 전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 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해보기 원합니다. 해 아래 어디에서 참된 위로를 찾고 계십니까? 오늘 이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 왕이 이 땅에 사는 그 자체가 고통이고 괴로움이고 차라리 죽는 것이 아니면 아예 태어나지도 않은 것이 더 낫겠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그가 이 땅의 삶의 회의를 말하는 것 같이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보면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인가 말하고 싶은 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찾아내셔야 합니다. 1절에 보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다. 왜 하필이면 이 사람이 학대를 살펴보았는가? 본문을 보면 솔로몬 왕은 이 땅의 악을 본 것을 표현하고 있다고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악하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솔로몬은 전도서 3장 16절에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다. 세상에서 사는 모든 것이 악하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인생들은 악하다. 그렇다면 인생들이 악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인생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는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사람에게 위로받기를 원해요. 자식에게 위로받기를 원하고 어떤 때는 부모에게 위로받기를 원하고 아니면 친구에게 위로받기를 원하고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성도들로부터 위로받기를 원해요. 그런 게 있어요. 또 성도님들은 목사님으로부터 위로받기를 원하는 거.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남편은 아내로부터 위로받기 원하는 거. 지금 솔로몬이 이거를 단번에 일축을 시켜버리고 있어요. 사람에게는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학대할 수 있는 권세를 받은 자들은 자기 힘으로 자기가 가진 권세를 휘두르기 때문에 학대가 있고 그것을 당하는 사람들은 권세 아래에서 굴복될 수밖에 없고 그들이 휘두르는 칼에 맞을 수밖에 없는 아무 힘이 없는 존재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산자보다는 죽어 지 오래된 자가 차라리 복되고 아니면 아직 아예 태어나지도 않아서 이 땅에서 얼마나 악들이 행하고 있는지를 못본 자가 차라리 복되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권세자와 권세 아래 굴복하는 그 안에서 고통만이 있다. 수고만이 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사절을 보면은 특별히 재주가 많아서 뛰어나면은 사람들로부터 시기를 받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다고 해도 그것도 헛되다. 다른 사람보다 좀더 지혜가 있건 재주가 있건 어떤 능력이 있건 그것도 헛되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욕먹고 있기 때문에 악한 자들 속에서는 무엇을 해도 그것은 수고와 고통과 고난뿐이다. 5절에 우매자는 팔짱 끼고 있다. 우매자는 어떤 일을 당할 때 여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팔짱 끼고 방관하고 있고 자기 몸만 축내고 있다. 어쩔 줄을 몰라서 고민하고 고통하면서 점점 야유어가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죠. 즉, 사람은 행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 두 번째는 사람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도 방법도 없다. 우매자다.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고민을 해도 그 문제에서 벗어나고 해결할 길은 없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의 결론이 아무리 모든 것을 두 손에 가득 쥐게 많이 갖고 수고를 하느니 차라리 한 손에만 있고 평온함을 누리는 게 더 낫다. 즉 가진 것이 많고 수고가 끊이지 않는 것보다는 조금 가졌더라도 마음이 평안한 것이 낫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봐야 되느냐. 이 땅은 어차피 악한 자들이 사는 세상이고 악한 자들 속에서 아무리 수고를 해도 그 안에서는 평안이 없다. 또 그런 악한 자들한테 위로를 받으려고 해도 거기에는 위로가 없다. 그래서 우리의 방향을 어디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솔로몬은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밖에는 길이 없겠다는 걸 깨닫고 이것을 썼다는 거예요. 그가 한 말은 평안이 가장 귀하다는 거. 이 마음의 평안이 그 어떤 육체의 부귀영화보다 더 좋은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여인을 치유했어요. 그러고 나서 하신 말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하시죠. 그리고 나서 치유받은 여인에게 평안히 가라.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치유, 그 다음에 평안. 유대인들은 질병, 죄로 말미암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치유가 일어났을 때 죄사함도 일어났으니 평안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죄가 다 사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은 자가 되었는데 내 마음엔 얼마만큼의 평온이 있는가, 그것을 물어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를 받고 있는가. 사람에게 위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있는가. 이 땅에서 어떤 학대자가 나를 학대한다 할지라도 그 학대자에게 속수무책으로 학대를 당하는 그 고통받는 자의 자리에 내가 있느냐, 아니면 학대자가 나를 학대할지라도 내 안에는 평온이 있고 그래서 학대자의 학대로부터 전혀 고통을 당하지 않는 그 상태가 되어져 있느냐.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기에서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는가. 창세기가 끝나면서 출애굽기 1장에 연결돼가지고 기록한 말을 보면 요셉이 죽고 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요셉이 있을 동안에는 애굽 왕이 요셉과 요셉의 가족들을 후대했어요. 근데 요셉이 죽고 나니까 학대가 이루어졌어요. 그 학대를 당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요셉이 살아있을 때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을 때는 너무나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총리의 자리에 요셉을 세웠기 때문에 요셉이 그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요셉의 가족들이 다 편안했고 이스라엘이 다 편안했고 이스라엘이 번성을 하고 이스라엘이 모든 것을 다 누리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어요.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을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워하고 결국 그들에게 학대를 하고 노예 생활을 하게끔 했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하고 연결해서 생각을 하면 애굽의 왕은 학대자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자인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우린 세상 임금의 학대로부터 건짐을 받은 자거든요. 구원을 받은 자거든요. 자유함을 얻은 자이거든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노예가 아니거든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자거든요. 예수님을 믿을 때 믿음 안에서는 육체적으로는 수고가 있고 육체적으로는 학대가 있다 할지라도 그 심령은 평안해야 돼요. 모세가 바로에 가서 하나님이 보냈다고 이들을 내보내라 할 때 편안하니까 저런 소리 나니까 고역을 더 강하게 해줘라. 더 학대가 이루어졌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원망했어요. 그들은 애굽의 왕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왜 더 우리가 학대를 받게 하느냐 하면서 오히려 모세를 원망했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데. 우리 이런 믿음 갖고 있지 않나요?
왜 내가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더 힘든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를 하면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인본주의 신앙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인본주의 신앙을 갖고 있다면 그 생각을 다 버리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뜻이 어떤 고난을 통해서 뭔가를 하기를 원하신다면 그것이 선한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점치는 종의 귀신을 쫓아줬기 때문에 점치는 종의 주인이 이들을 고소를 해가지고 법정에 끌려가서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바울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가 감옥에 갇혀서 얻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바로 간수와 그의 가족들의 구원이었다는 거예요. 간수와 그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과 실라가 피투성이가 되게 맞고 감옥에 갇혔어야만 하는 일을 하나님은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굳이 그런 일을 했어야만 하는가? 복음을 전하는 자인데 그렇게 감옥에 갇히지 않아도 간수가 바깥에 나왔을 때 간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어도 좋지 않나? 그건 우리 인간의 생각이에요. 갇혀있을 때 바울과 실라는 찬송을 드렸고 간수는 그 찬송의 소리를 들었어요. 저들이 피투성이가 돼서 맞았는데도 어떻게 찬송을 부르는가? 옥문이 열렸을 때도 그들은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 거. 간수는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감옥에 문이 열렸으니까 나가자! 그래서 나온 게 아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린 거예요. 어떤 때는 베드로를 천사가 와서 자는 걸 깨우고 차고가 다 풀어져서 감옥을 다 나올 때까지 간수들을 아무도 보지 못하게 하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저렇게 매를 맞으면서 있게끔 하시고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있느냐.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알고 있고 믿고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을 이루시는 것. 사람들이 볼 때는 왜 굳이 예수님이 저렇게 죄인처럼 십자가 못 박아 죽었어야만 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버리신 것 같이 왜 저렇게 했어야만 하는가?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버리신 것 같이 또 바울과 실라를 그렇게 매 맞고 감옥에 보내는 것 같이 악한 자들을 통해서는 악한 행동이 올 수밖에 없는 세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악에서부터 건지시는 것만 우리는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나 요셉이 있을 때 고난받지 않고 풍요를 누리고 전혀 염려 걱정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이 고난을 당하는 거기까지 이미 계획하셨던 400년의 기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요셉 한 대만 지나가는 게 아니라 4대가 지나서 애굽에서 나오도록 하나님은 그 시간을 정했는데 그 시간을 정하신 이유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은 왜 이렇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승승장구하게 두는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 분인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선교사들이 목숨을 버리게 되고 피를 흘렸을 때 그 다음 자손들이 가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라든가 자식을 죽인 원수를 자기 자녀로 삼았다든 얘기든가 자기 자식을 죽인 자들을 위해서 그 지역에 가서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한다든가 이런 얘기들 이해 안 되는 얘기들이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 하나님을 내 관점에다가 갖다 짜집기해서 맞춰서 내 관점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생각을 버리시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 자기가 살펴본 거, 왜 이렇게 학대받게 하시고 왜 이렇게 학대받는 자에게 또 학대를 당하는 자가 있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분도 아닌데 학죄하는 자를 혼내주고 학죄받는 자를 구원해줘야지 구원의 하나님인데 왜 학죄하는 자는 그대로 학죄하게 하고 학죄받는 자는 저렇게 그대로 학죄를 받게 하는가. 사는 것보단 차라리 죽은 게 낫고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낫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달라요. 욥을 시험하신 하나님, 욥을 시험한 건 하나님이 아니죠. 사단이 와서 하나님이 저 욥을 저렇게 보호해주고 저렇게 풍요하게 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지 만약에 저걸 다 걷어간다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욥의 심령을 알고 그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아시고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그걸 모르죠. 하나님이 사랑하고 인정하는 욥이 자식을 잃고 아내가 떠나고 재산을 잃고 몸에 온 병이 일어나는 거 당연히 가슴이 아프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아시고 욥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욥의 복을 주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마귀는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어요. 생명에 손대지 마라. 그래서 죽이는 일만 하지 못하고 다 했지만 하나님의 승리죠. 이 땅을 마치 그들이 이기고 이기는 것 같이 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십니다. 이미 이기셨고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고 사단은 학대를 하고 별짓을 다 해도 그들은 발악을 하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이 정해준 한계, 그 경계 안에서만 까불고 있는 거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무엇을 믿느냐는 거죠. 어떤 학대가 오든 어떤 상황이 되든 하나님이 구원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구원의 길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우리에게 평안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구원을 받는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8절에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자유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육의 학대자가 학대를 해도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죠. 육을 능히 죽일더라도 영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육과 영혼을 능히 멸하실 분을 두려워하라. 우리는 육체에 항상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거기에 기준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음 생활을 하려고 그러고 거기에 기준해서 응답이 있기를 원하고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방향에서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나오는 거 이게 인간인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느냐 아니냐는 거예요. 솔로몬이 차라리 죽는 게 낫고 태어나지 않은 게 나아. 솔로몬이 맞는 말을 했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 말이 뭐예요? 모세에게 왜 우리를 그냥 두지? 왜 나타나서 더 우리 고역이 힘들어지게 하느냐 한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건 영원한 영생이에요. 돈을 주고도 살 수 없고 온몸을 다 바쳐서 노력을 해도 얻을 수 없는 영원한 영생. 그 영생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화가 다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그건데 눈앞에 보여지는 육체의 것에 초점이 맞춰져 가지고 요거 가지고 동동동동동 하는 것이 믿음이냐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안에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서 이 땅에서 육체로는 어떤 고통과 고난과 어떤 환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요동함이 없는 평안, 자유함 이것이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환난을 당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33절을 보니까 너희로 내 안에서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동안에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오병이어 이적도 일으키시고 그들에게 믿음이 구원을 한다는 걸 끊임없이 계속 가르쳐주면서 구원을 얻게 될 때 평안이 있음을 말해주었다라는 거죠.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내가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환난을 당했기 때문에 너희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나를 미워한 자들이 너희도 미워하는데 그 이유는 너희가 내 안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환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무리 너희를 환난을 당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너희 생명을 건드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욥이 고통을 당하였으나 그 생명을 건드리지 못하게 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고 학대받는 자 밑에서 학대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어라 이 말이죠. 그것을 믿을 때 내 안에 거한다면 즉 믿음이 있다면 너희는 평안할 것이다. 평안을 누릴 것이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서는 어차피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악하기 때문에. 육신의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한 것처럼 사망의 종이 되어지고 죄의 종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을 가만두지 않죠. 로마서 8장 6절에 하는 말씀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영의 생각을 하면 믿음의 생각을 하면 믿음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하면 생명과 평안이 있다는 거죠. 우리도 똑같이 솔로몬처럼 죽는 게 낫겠어. 아이고 사는 게 곤욕이야. 이것 회개할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 고단을 이 고통을 이 땅에서 우리가 받도록 허락을 하셨느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평안을 누리고 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평안을 누리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평안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안식이 있는 것을 두 사람이 나타낼 때 다른 사람이 그걸 보고 오게 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매를 맞고 있으면서도 찬송을 부른 것을 간수가 보고 공문이 열렸는데도 도망가지 않는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의 믿음을 보여줬고 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것을 듣게 되므로 자기 가족들까지 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다는 것. 그들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어요. 루디아와 그 간수가 결국은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되어진 거잖아요. 바울과 실라의 고난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보면 너희가 처음부터 나의 고난에 동참한 자라는 표현을 합니다. 마게도니아에서 고통과 고난을 받은 바울과 실라의 여정 가운데에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고 그렇게 세워졌으니 빌립보 교회가 순탄하지만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학대하는 자들은 학대를 했고 학대를 당하는 자는 그대로 학대를 당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우매자는 방관하듯이 팔짱만 끼고 있고 고민에 고민해도 방법을 얻을 수 없겠지만 우리는 그런 우매자가 아니잖아요. 고난, 고통을 당했어도 찬송할 수 있는 믿음 우리에게 있습니까? 지금 시대가 어디로 가는 시대인지 여러분 아시고 있으니까 우리가 고난과 핍박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 예측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그 마음을 가지면 그 심령이 천국이 되어져서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 안에서 그 안식을 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이런 번영신학적인 기복신학적인 이런 거는 다 버리셔야 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구원을 받는 길은 번영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임을 말하셨거든요. 가나안 땅에 가려니까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400년이나 하는 과정을 겪어야지만 되게끔 된 이유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생각을. 그렇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셨고 훈련을 통해서 그들의 악한 것을 드러내셨고 그 악을 다 진멸할 때까지 광야를 돌렸고 또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정탐꾼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을 때 그거를 듣고 울고 통곡을 했기 때문에 너희 20세 이상 된 자들은 다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모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모세는 잘 순종하면서 데려간 사람인데 모세 역시 육으로 볼 때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변화산성에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었던 거기에 모세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육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모세는 진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초점은 이 땅에 있는 육의 삶에 초점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항상 육의 초점이 있어요. 아니 나 영의 초점이 있어요. 영생을 향해서 가고 있으니까 말은 그렇게 하세요. 근데 잘 보세요.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많은 부분에 육의 초점이 맞춰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환난이 올 때 그것을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 정도로 내 신앙이 되어져 있다면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매일의 삶이 나는 매일같이 죽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산다면 할렐루야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오라고 한 화평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죠. 에베소서 4장에 가면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해요. 우리는 평안으로 묶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각 심령이 평안이 있어야 되고 그 평안이 또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줘서 이 평안의 줄이 묶여가지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에 하는 말이 몸이 하나고 성령이 하나이고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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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하나. 하나님의 뜻은 만유를 통일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유 가운데 주가 되길 원하셔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 다른 곳에서의 통일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 그래서 십자가에 반드시 죽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간 사람들만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에 된 사람이 평안이 있는 거예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진다는 거.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성령은 우리 안에 있고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성령 안에서 하나요. 한 통일이 되어지고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어지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어지고 그걸 교회라고 말한다는 거죠. 끊임없이 죽고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6절에 두 손에 가지고 수고를 하는 것보다 한 손만 갖고도 평안을 누리는 게 낫다라고 하는 그 평안. 평안이 어디서 오느냐 이거예요. 학대자에서부터 학대를 받으면서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노력으로 없다는 거예요. 평안이. 일찍 죽는다고 평안이 있고 태어나지 않았다고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게 감사한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곤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힘든 삶을 살아도 나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낳게 하셨고 이 땅을 살게 하셨고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고난을 통해서 나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악된 것들을 다 드러내시고 하나님께 회개하게 하시니까 그게 감사한 거죠. 광야의 길을 갔다 할지라도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기 때문에 감사한 것처럼 우리는 그래서 이 믿음의 삶에 어떤 고난이 와도 평안하라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님 안에 있다면 평안하라는 거예요. 그 평안은 우리로 하여금 의를 위해서 살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말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디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밖에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평안하실 것이고 의를 행하는 자일 것이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천국이 우리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는 누구로부터 위로를 받고 평안할 수 있는가? 남편이 돈을 잘 벌어와서 아니면 내가 돈을 잘 벌어서 또 번 돈으로 내가 잘 먹고 있으니까 이걸로 평안하고 이걸로 만족하고 아니면 내가 육에 쓸 것들이 있으니까 평안하고 돈이 없으면 갑자기 가슴이 조여들어가지고 못 살 것 같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의 초점이 어디 있습니까? 돈이 없고 육체가 질병이 들어서 다 죽어가도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 되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무나 잘못 배운 기복신앙과 번영신학이 쩌들어 있어서 쉽게 버려지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면 무조건 들어줘야 되는 거. 내가 원하는 기도대로 응답이 안 오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이 준 최선이라고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행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응답과 다를 때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어떤 걸 두고 그렇게 응답을 해주실 때 선한 하나님이고 좋은 하나님이고 하나님 그렇게 응답해 주실 거라고 믿고 그렇게 응답 주시길 바라고 기도하죠. 그래서 우리가 답을 정해놓고 기도해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한 답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만물의 주권자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원하지 않는 식으로 응답이 이루어져도 그건 선한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에 맡긴 믿음으로 생각과 마음을 다 바꾸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은 선악간에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어떤 일일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 진실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무엇으로 위로받기를 원하고 원하고 바라는 것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나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솔로몬은 고백은 학대하는 자나 학대하는 자나 모두가 악하고 이 땅에 선은 하나도 없기에 차라리 죽은 게 낫고 태어나지 않은 게 낫다고 하면서 진실로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의 평안임을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 평안을 무엇으로 얻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구원을 받고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고 예수님 안에서 의 안에 거하고 성령 안에서 있을 때에 우리 안에 평안이 주어지고 안식이 주어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길이면 그 안에서 감사하고 평안하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기준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루시는 모든 것에 순복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부귀와 영화나 행복함, 안식, 평안함 그런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고난을 받을지언정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영생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줘야 할 것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생각을 영원한 영생에 맞추고 지나가는 이 세상은 나그네와 같이 살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심령이 예수님을 믿음에 평안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님을 충만케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님 안에서 위로받고 성령님 안에서 평안하고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가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어져서 한 주 한 하나님을 모시는 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디로 갈지 알 수 없는 세상입니다. 영으로 늘 깨어서 항상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며 육체의 것에 안주하는 자가 아니라 끊임없이 영원한 영생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하고 주신 은혜 안에 사랑 안에 자유하는 믿음을 갖고 친정 자유를 누리고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